네,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계속 오늘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 이런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지옥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지옥 이게 둘째 뭐라고 했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인데 둘째 사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신이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이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그것을 둘째 사망, 지옥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여러분이 혹시 뭐 여호와의 증인들 이렇게 만나면은 그 사람들에게 지옥이란 게 뭐냐, 게헨나, 그래서 뭐 하데스 혹은 이래가지고 쓰레기를 태우는 장소다 뭐 이러면서 그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어에 이 게헨나 혹은 하데스라는 것은 쓰레기를 태우는 장소이지 무슨 지옥이냐 이렇게 말을. 왜?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어떤 공의,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런 걸 이제 부정을 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부정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제7 안식일 교회 이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은 영혼이 소멸돼 가지고 아예 그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 이제 여호와를 자기들 말로 하면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그게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 생기란 말이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 말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이 마귀의 오늘 제 여덟 번째 그 지옥에 가는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나오죠. 쭉 첫째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그 다음 음행하는 자, 모든 우상 숭배자는 술객들, 그리고 여덟 번째가 뭡니까? 이제 거짓말하는 자. 그런데 이 우주에서 가장 먼저 거짓말을 했던 그런 존재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그랬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지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이 마귀가 사람을 타락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이 끊어져서 우리를 자기가 가는 지옥에 함께 데리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하나님이 이걸 따먹지 마라. 이걸 먹는 날에는 정녕 네가 죽으리라. 그런데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요. 그래서 인간에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불행이 찾아오게 되고 고통이 따르게 되고 질병이 오게 되고 이런 삶의 저주와 이런 모든 것들이 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함으로 그렇게 된 것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이런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 신랑군에 잃어버렸던 이 모든 것을 다시 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주신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이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어디를 가요? 이 둘째 사망이라고는 불리는 지옥에 가요.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으니까 이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마귀를 위해서. 그리고 그 사자들, 마귀의 종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악한 영들과 귀신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마귀를 추종하고 사람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마귀를 가두고 형벌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지옥에 가서 마귀와 함께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지 나와 있는데, 그 여덟 번째가 오늘 계시록 21장 8절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아홉 번째 계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아서 이제 멸망의 길로 가고 또 마귀를 추종하면서 어떻게 했냐?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에 가는 지옥에 함께 가서 거기서 불과 여왕이 타는 곳에서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는데 지옥에 가니까 보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기치고 거짓말로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 형벌이 혀를 뽑아가지고 계속 고통을 주는 혀를 막 그런 그 형벌을 계속 받더라고 그래요. 왜? 왜? 그 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고 그런 못된 인간들이 거기서 그 혀를 막 계속 뽑아내가지고 막 얼마나 아주 고통을 당하는 그런 형벌을 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위로해 주고 이 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잠언에 보면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했잖아요. 예,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이 새치 혀를 가지고 거짓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상처를 주고 불행을, 고통스러운 이런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특별히 이 혀로 인하여 저지른 범죄 가운데서 가장 아주 그거를 엄격하게 다루시는 그 죄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참이시고 진실한 분이잖아요. 이 거짓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이런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참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은 어때요? 바로 마귀가 거짓의 아비고 거짓만 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 마귀 편에 서서 마귀 짓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그 거짓의 아비 마귀가 있는 곳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가?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뭐라고요? 아비. 다시 앞에 그거 보여주세요. 마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지금 여러분 어떻게 거짓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너희가 마귀 자식이니까 너희도 너희 아비 마귀 거짓의 아비인 그를 따라서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크게 나누게 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할 때 그런 말 잘 안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소속이 두 군데 딱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고 마귀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이렇게 속해 있어요.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속한 자요 마귀의 자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쫓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성품을 닮아가고 마귀의 하는 짓을 본받아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진실하게 참되게 살려면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거짓말하냐? 첫째, 마귀의 이 자녀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경우 어떻게 하냐? 야곱이 보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했죠. 너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어요?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가지고 축복권자의 그 형의 받을 축복을 자기가 그거를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속여가지고 그 축복을 받으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랬죠? 예. 여러분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 작년에 뭐 굉장히 떠들썩했던 것 가운데 뭐냐? 그 부부가 교수였던 사람 있죠. 남편은 서울대 교수, 한 사람은 동양대 교수인데 이제 그 부인이 이번에 4년형을 2심에서 받았잖아요. 근데 왜 그걸 받았어요? 자녀를 의전원에 보내기 위해서 어떤 그런 서류들을 위조를 해가지고 가짜 어떤 증명서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거짓이잖아요. 거짓으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제 좋은 스펙을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 또 의전원 대학원에 이제 그 의학 전문 대학원에 보내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갔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 들통이 나가지고 2심에서 지금 이번에 4년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되고 남편도 지금 아들 뭐 딸 이런 것에 대한 그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거기서 뭐 이런 인턴 확인서를 만드는 이게 만들어준 적이 없다 뭐 해가지고 지금 거기도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거짓이잖아요. 왜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바로 이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이런 어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왜 사람들이 거짓말하냐 그러면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실 이삭도 거짓말을 했었잖아요. 블레셋 땅으로 흉년이 들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자기 아내 이삭은 리브가가 너무 이 아브라함은 사라가 너무 이뻐 보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을까봐 이 여자 누구냐 물어보니까 저희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왜? 이거 잘못하다 자기가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위기를 모면하고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죠. 우리가 어떤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자기가 책임을 그걸 져야 될 때 이런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때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해놓고도 안 했다고 거짓말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거나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을 과장하고 어떤 다른 사람의 그런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든가 이렇게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때로는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이걸 초신자 때는 여리고성에 누가 있었어요? 라합이라고는 이 여자 뭐예요? 기생이었어요. 기생인데 이제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누구를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갔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에서 이 라합은 기생인데 그 집에 이제 들렸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정탐꾼들이 이스라엘을 보낸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왔다는 보고가 탁 여리고 그 왕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수상한 놈들이 이 성에 들어왔다는데 빨리 군대를 보내서 체포해오라 이런 명령을 내려가지고 기생 라합의 집에 왔습니다. 근데 라합은 어떻게 돼요? 이 이스라엘에서 왔던 그 정탐꾼들 이 사람들을 숨겨주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 우물 거기에다가 해가지고 덮어놓고 곡식 널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 아 봤는데 우리 집에 왔다가 저기로 해가지고 저리 갔습니다. 거짓말했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에게서 멸망을 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멸망하지 않고 온 집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인들이 왔다 간 다음에 붉은 줄을 가지고 성 밑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붉은 줄을 타고 내려가라 해갖고 이제 갔는데 그때 이들과 언약을 하죠. 이제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너희 식구들을 다 집안에 모아놓고 이 붉은 줄을 내려놓으면은 너희 집이 멸망을 당하지 않으라. 이건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 대한 예표예요. 상징이에요. 근데 왜 기생 라합은 거짓말을 했어도 멸망치 않고 오히려 이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 이스라엘이 정탐꾼, 보낸 정탐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라.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한 거라 했죠. 그래서 이 집이 멸망치 않고 거짓말을 했지만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몰랐을 때는 깊이 몰랐어. 아니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 까만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 있는데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왜 저 거짓말을 한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나중에 보면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생 라합이 끼거든요. 예, 놀라운 일이 일어나. 이 기생이었던 여자가 도저히 예수님의 족보에 끼일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이런 축복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처음에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보니까 아, 하나님의 그 보낸 사자를 보낸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짓말 못 한다고 어때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 6.25 같은 때 이럴 때 그 북한 공산군이 넘어와가지고 막 또 인민군들이 오고 또 여기서 막 그 같이 거기 동조한 세력들이 많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때 엄청나게 순교를 많이 했잖아요.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이것들 다 죽인다고 막 집을 수색하고 잡으러 다니는데 거짓말 못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집에 있냐 없냐? 근데 어떻게 돼요? 아니 숨겨놓고 없다고 해야 되는데 나는 거짓말 못 여기 있어요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보호를 위해서 이런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을 해하려고 거짓말을 해서 뒤집어 씌우는 경우 있죠. 보디바 아내 아내 여러분 아시죠? 요셉을 붙들고 매일 동침하자는데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옷 자꾸 늘어지니까 옷 벗어놓고 도망쳤더니 아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해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쳤다고 자기 남편에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감옥에 갔잖아요. 어떻게 돼요? 사랑이 미움으로 변해가지고 해할 목적으로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할 목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거든. 물론 하나님께 심판을 받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부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나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이것들은 거짓의 아비 마귀의 영을 받아가지고 보고 듣고 이런 걸 해요. 환상도 보고 들어요. 근데 쑥 거짓말을 많이 해.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안 맞아.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나 거짓 예언자들 이것들이 뭐냐면 바로 거짓의 영을 받은 거예요.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을. 그래서 그렇게 거짓을 진실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 이런 거 조심하라 했잖아요. 그리스도도 아닌데 거짓의 아비 마귀가 주는 거짓 영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야 이런 것들이 많죠. 신천지 이만희라든가 전도관의 박태선이, 통일교 문선명이, JMS 정명석이, 안상홍이 뭐 등등 우리나라에만 해도 얼마나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대, 자기가 구원자다고. 신천지 보세요. 이만희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근데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 안상홍이 거기에 빠진 사람이 벌써 한 몇 년 전에 50만 명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많이 빠진,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그때 지난번에 작년에 사건 났을 때 여러분 때 거기 23만 명 교육받고 있는 그때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빠져있는지 몰라.
그럼 통일교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JMS에 얼마나 많이 빠져있는지 모릅니다. 전도관에 지금도 빠져있는 사람 많고, 이런 거짓 선지자나 거짓 예언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자신을 추앙하고 따르도록 결국에 멸망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신천지 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모략이라고 가르쳐가지고 포교 전략으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추수꾼으로 활동하면서 막 거짓말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신천지에 빠지게 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도록 하죠. 또 거짓 선생들, 거짓된 것을 진리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진화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화론. 예. 이 진화론을 가르치는 진화론자들, 이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화론이라는 것은 어떤 그 아베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모든 것들이 진화가 됐다. 생명체로 변화가 되고 진화가 되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이 나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가설이에요, 가설. 그러면은 왜 수천 년 전에는 진화가 되고 계속 변화됐는데 왜 지금은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설이에요. 근데 이런 진화론을 만들어놓은, 이거 뭐에 반대예요? 창조론에 반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창조주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우주에 수억만 개의 그런 어떤 그 별들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조금도 이렇게 틀어지지 않고 공정과 자전 속에서 이 궤도를 돌고 충돌이 없이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이것이 어떻게 그냥 우연히 일어납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 거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집을 지은 이가 있듯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이 집을 보고 저희 꿈의 교회 이걸 보고 지나가면서, 아따, 여기 뭐 하나 건물이 지 혼자 스스로 뭐 멋있는 게 하나 생겨났다. 누가 그런 말 해봐. 옆에 있는 사람 그런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 뭐 하나 좀 빠진 거 아니야? 그러죠. 아니, 저기 지나가다 저게 스스로 뭐가 뭐 하나 구치가 그냥 진화해가지고 뭐지 하나 스스로 생겨났다고, 이걸 누가 그게 믿겠어요? 근데 이보다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이런 모든 그런 정말 정확하고 정밀하고 모든 것들이 되지 않으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진화해서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말도 안 돼. 근데 이 진화론자들이 어떻게 돼, 이게? 이런 거짓말을 가설을 해가지고 가르치는데 이거를 진화론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어, 이거를. 그래서 마귀가 가장 놀라운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진화론이라는 허구적인 이런 학설을 만들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안 믿게 만들어가지고 무신론자를 만드는 거예요.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거짓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뭐냐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구원의 길이 뭐 서울 가는 길이 비행기로 가고 기차로 가고 버스로 가고 자가용으로 가고 막 이렇게 가듯이 뭐 천국 가는 길이 여러 개 있다. 기독교만 아니라 유교, 불교 다, 모든 이슬람교 다 구원의 길이 있다. 여러분, 아니 그런 것을 가르치는 이 종교다원주의 이런 사람들이,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거짓말의 아비, 거짓의 아비 마귀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걸 사람들이 가르치도록. 그러면 교회 갈 필요가 없고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고 예수 외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했잖아요. 왜? 예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종교다운주의는 뭐예요? 이런 것, 그래서 철학자들 가운데 또 뭡니까?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또 이런 철학자들 해괴망측한 그런 이론과 이런 것을 학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철학이라는 미명으로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멸망으로, 자기들도 정의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것으로 멸망길로 가게 만들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진화론자나 종교다운주의나 이런 헛된 철학을 가르치는 것들이.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헛된 철학에 속지 말라 그랬죠. 이게 뭐냐면 거짓인 거예요. 근데 이런 데 빠져가지고 일생을 허비하고 그리고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이 없다 이러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제 특히 또 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사탄의 종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한국을 신자한다 해가지고 세워진 그 신학대학이 그 서울에 가 있어요. 서울에 한국을 신자한다 해가지고, 근데 한신대라고 한국을 신자한다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거기 신학대학에 여러분 석좌 교수가 돌 김용옥이에요. 김용옥. 그럼 김용옥은 어디?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공격하고 뭐 이런 동양 철학 배운 것은 머릿속에 많아가지고 하버드 나왔는가 그런데 뭐 동양 철학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완전히 온 그냥 잡탕이에요. 모든 그런 걸.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뭘 가르치냐. 거기서 신학대학에서 목회자를 길러내는 곳인데 거기서 예수 믿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4월 초파일 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신학대학 앞에다가 부처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 축하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신학대학 앞에 정문에다 그런 걸 붙여놔. 이런 마귀 새끼들이 그 마귀 종들 이걸 지금 가르쳐내고 있는 거. 이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진리를 진리로 가르치지 않고, 아 그래서 동성애 동성혼을 해도 된다 이런 걸 막 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그런 그 창조의 질서를 어기면서 이런 거짓된 것으로 막 가르치는. 그래서 어떻게 죄짓게 만들고 거기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멸망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거짓말하는 모든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 거짓 주의 종들, 이 마귀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 종들이 여러분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지 않고 막 여러분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 이제 다른 교회 다니다 하시는 분들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먼저 회개해야 된다 이런 건데 다른 데서 안 들어본 분들 막 그냥 믿기만 하라 이랬는데 꼭 회개를 강조해.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뭐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어떻게 돼? 아우 한번 구원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회개도 필요 없어. 그리고 뭐 행위를 하나님의 입으로만 주여주면 안 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행위 구원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걸 공격하고 이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 어때요? 마귀 새끼들의 이게 거짓 영들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져.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 몰라. 얼마나 교회를 다닌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주일날 저녁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거 하면서 다 못했었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어떤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 다음에 선택에 달려있다겠죠.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첫 번째 어떤 신앙의 대상을 선택할 것인지 종교를 뭘 선택. 두 번째 배우자 선택 이렇게 하다 말고 세 번째 이제 이런 것 중 하면 나오겠지 교회 선택. 여러분 교회를 이단 교회 다녀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천지 이런데 하나님의 교회 이런데 다녀봐. 교회는 교회라고 자기들 하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성회개운동 기도운동 성령운동 확실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를 다니면 그런 교회 다닌다고 자기는 구원받는다 생각하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구원을 가르쳐 동성애 동성혼을 지지하는 이런 이 교단들이 있어요. 예, 이런 교단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영국 성공회. 우리나라도 이제 성공회 대학이 있어요. 근데 이 성공회 대학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잘 몰라요. 이 성공회 대학에 나온
옛날에 저도 대천덕 신부라고 너무 좋아했었어요. 이 대천덕 신부가 누구냐면은 예, 이 19세기에 미국에 복음 운동을 하던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구두를 수선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능력을 입어가지고 별로 배운 것이 없는 초등학교만 일에 나온 사람인데 하나님 크게 쓰셔서 주일학교가 그때 막 세계 최대 주일학교들 링컨 대통령이 그 주일학교를 방문할 정도로 이렇게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오른팔이 누구냐면 R.A. 토레이라는 그런 사람, 토레이. 근데 그 토레이의 아들이 뭐냐면 예, 중국에 가서 선교사가 있어. 그리고 그 아들에서 이제 뭐가 나오면 예, 강원도 황지에 있는 예수원의 토레이 신부라고 대천덕 신부.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이 사람이 왜 개신교 했는데 영국 이 성공회로 갔지? 보통 이제 이 영국 성공회는 뭐냐면은 이 천주교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제 이거 개신교라고 할수록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이제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원래 영국은 이제 그 왕이 천주교를 신봉하면 천주교 국가가 됐다. 또 개신교를 하면 개신교 국가가 됐다. 이랬었어요. 근데 이 영국이 뭐냐면은 어떤 그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랑에 빠졌는데 천주교에서 그걸 반대. 그래서 영국의 왕이 우리는 천주교 너희들하고 안 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독립을 해서 이제 영국의 그 성공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굉장히 이제 복음적인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 이 토레이가 있잖아요. 그 자기 아버지가 중국에 선교했는데 이제 미국도 가고 영국으로 가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이상의 공산주의 마르크스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이 그런 성공의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지금 처음에는 성공의 신학교 아니에요. 그게 바뀌었는데 거기에 아주 지금 좌파 성향의 그런 이상한 그런 것들이 거기 교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지금 한 사람이 뭐냐면 여러 명 있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안에 지금 현재 경기도 도교육감이야. 쟤는 국회의원도 하고. 근데 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 그 경기도 같은 데로 때, 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런 데 가면 화장실을 그런 아마 부모님 알죠? 그 다 그거를 그 뭐 이 한마디로 동성애자들 말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다 만들어. 그게 왜 여기서 이렇게 된 거 이게. 근데 이런 인간들이 이게 보세요. 이 동성애를 지지해. 이것들. 그럼 영국은 동성애자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직자로 안수를 해. 동성애자를 성직자로 안수한다니까요? 이런 썩어빠진 이것들이, 이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것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응? 그럼 저게 뭐,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마귀 새끼들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주요 어떤 많은 요직에 지금 포진을 하고 있어. 수는 많지 않는데 주사파 이런 좌파들하고 이렇게 섞어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저희 여러분 어때? 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뭐냐면은 지금 제가 볼 때 이 나라에 이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보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 달려 있어요. 내년 대통령 선거에. 우리나라가 1948년도에 이제 1945년도에 이렇게 이제 일본에 독립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세웠잖아요. 1948년에. 그래서 그런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 그런 헌법을 거의 우리나라가 많이 그런 걸 받아들여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것을 이게 기초로 한 민주주의, 민주주의도 자유민주주의과 인민민주주의잖아요.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처음에 헌법 개정안 하려고 할 때였대. 자유라는 걸 빼버리고 헌법을 있잖아요 개정한다고 국회에다 보낸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냥 자유를 빼버리고 그럼 북한은 뭐라고 해? 지네들이 인민민주주의라고 하죠.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몰라. 근데 내년 대통령 선거가 왜 엄청 중요하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 안 되는 그런 이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 세력들이 굉장히 지금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와 이런 것들을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그런 형태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좌클릭을 해가지고 가고 있어요. 계속 이 정권이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제가 이제 뭐 이런 누구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정권을 잡게 되면요 이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냐? 저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 필요 없어요. 뭘 저기하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진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서 자유민주주의를 진짜로 바르게 세우고 시장경제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그리고 처음에 우리 대한민국을 세울 때 기독교 입국론을 가지고 세웠던 건국정신으로 돌아가서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길.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바탕에 헌법이 세워지고 그런 한국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도 그냥 하나님 우리나라의 대통령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이끌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그리고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대통령을 뽑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들 쭉 이렇게 뭐냐면 여야를 이렇게 봐봐 종교. 근데 이 사이비들이 너무 많아. 뭐 집사라가면서도 있잖아요. 동성애 지지하고 이번에 제가 말씀해 어떤 뭐 안수 집사라가면서 지난번에 총리하면서 막 무슨 이상한 짓거리하고 대통령 나갔고 막 이런 전보로 다니고 이런 것들이 대통령 되면은 이 나라가 희망이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이 자녀들 미래가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이 거짓말로 막 해가지고 있잖아요 정권을. 정치인들이 거짓말 제일 잘하잖아요. 정권 그 사람들이 한 달하고 했으면 우리 대한민국 뭐예요? 벌써 낙원이 됐을 거예요. 천국이 되든지. 근데 이거 안 지켜. 말만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이런 뭐를 보면 제일 아냐. 그러면 거짓선자 참선자 그것도 알듯이 그들의 삶의 족정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걸 딱 보면요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해 못할 일이 많아요 진짜.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 어떤 건가 막 이렇게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이 너무 악해서 이런 사람을 세우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하십시다. 절대 그런 거짓된 선동에 속아서는 안 돼.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말 제일 잘해요? 예? 사기꾼들이 제일 말 잘해. 얼마나 사기꾼들은 친절하고 말도 잘하고 매너도 뛰어나고 진짜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 사기꾼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정말 분별을 잘해야 돼. 거짓 선지자들이요 더 여러분 어때? 마귀의 종들이 더 유능하게 보이고 뛰어나게 보이고 막 말도 잘하고 엄청나게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요 참과 진리
그리고 진실과 정의가 사라지고 거짓과 분이 비진리가 난무하고 있어요. 주님의 오심이 가깝고 세상 마지막이 가까울 때 나타난다고는 현상들인데,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의 사회심리학자인 벨라 드폴로 교수가 조사를 해봤는데, 보통 그분이 말하기를 하루 한 사람이 평균 1.5회의 거짓말을 한다고 그러네요. 보통 하루 한 사람이 1.5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20분에 10분에 한 번인가 20분에 한 번인가 이렇게 거짓말한다고 또 어떤 학자는 그게 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어떤 때는 악의로, 어떤 때는 선의로, 또 어떤 때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는데, 이 거짓말에서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제 노처녀한테 뭐 왜 결혼 안 하냐고 그러면 뭐예요? 혼자 사는 게 좋다고 그래. 근데 진심이에요? 진심인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더 훨씬 편하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일 수 있어. 근데 노인한테 가서 어떻게 돼? 노인들이 막 하는 거짓말 가운데 빨리 죽고 싶다. 아, 저 영감탱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빨리 죽으면 좋아요? 거짓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면은 굉장히 이런 그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있지만 안 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세계 거짓말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상을 받은 거짓말이 뭐라고요?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것이 최고의 거짓말. 난 지금까지 거짓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그 거짓말이 최고의 거짓말로 인정돼가지고 거짓말 그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거짓말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며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가?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돼요.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쉽게 얘기해서 네 이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거는 제9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아 했잖아요. 근데 거짓말하는 거 이건 어때? 9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 어려서부터 여러분 어때? 예. 네. 거짓말하지 않도록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되겠죠? 지금 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 가운데 한 분이 어머니가 기독교인인데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다더라고요. 예, 그분이 예, 이제 그 제가 이제 유심히 지금 보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예, 원래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사실은 제가 그분이 대통령 선거 이런 정치권에 안 왔으면은 이게 물러났을 때 제가 한번 신앙 간증을 그냥 이렇게 모셔오려고 했었었어요. 왜냐면은, 제 아는 목사님이 저쪽 어디서 이제 그 연합 집회 할 때 그분을 초청해 간증을 했는데 보니까 너무 그 삶의 어떤 그 과정이나 이런 걸 제가 웬만해서는 간증하는 자를 안 세우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듭난 것도 분명하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철저히 그게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제 근데 정치로 뛰어드니까 그런데 뛰어든 사람 데려오면 어떤 시비나 피난성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안 하는데 그분이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한 가운데서 자랐는데 이제 초등학교 때 따라가서 뭐 사탕 준다고인가 해가지고 교회 가서 예수님 믿게 돼가지고 나중에 경기대,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나와가지고 법대 나와서 이제 그 검사가 되고 나중에 국가 요직을 쫙 이렇게 예, 그 거친 사람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지금 뭐 무늬만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여야 후보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기독교인이라고 자기들이 하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 정도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했던 거의 다 이게 뭐냐면 큰 교회다 뭐 달아놓은 이 가짜들이에요. 거의. 근데 이분은 내가 보니까 좀 진짜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어디 와서 제가 간증한 걸 다 못 들었는데 조금 들어보니까 그런 게 나와요. 이제 사법고시를 패스해가지고 사법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2년인가 3년 교육을 받는데 합격을 시켜주시면 하나님 제가 신학대학을 가겠다고 했대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부터 계속 막 중학교 때부터 이제 주일학교 뭐 교사하고 이런 걸 쭉 해온 거예요. 이제 계속. 근데 사법고시 합격시켜주시면 내가 신학대학 가겠다 했는데 이제 합격이 자기 안 될 거로 알았는데 합격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간증을 내가 잠깐 들어보니까 신학대학원을 이제 어디 연수원을 가서 공부하고 야간에 신학대학 가서 공부하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판검사로 임용이 되려면은 성적이 좋아야 되는 사법연수원 그 안에서. 근데 그 연수원 안에 50명인가 몇 명 안에 들어야 된다든가 150명인가 그때 좀 많이 뽑았대요. 근데 거의 들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사법연수원 끝나고 난 다음에 신학대학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딱 했는데 기도를 하니까 너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이거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가서 사법연수원 가서 교육을 그 어려운 교육을 받고 그리고 밤에는 그 저기 야간에 신학대학을 갔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제 공부를 그렇게 막 보듬기게 했겠죠. 그래갖고 자기 애인이 자기를 만났는데 몰라볼 정도로 살이 빠져버렸대요. 딴 사람인 줄 알았대요. 이게 그 정도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 사부연수 마칠 때도 잘 이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게 해가지고 검사로 임명이 되고 이제 이런 과정들 그 하는데 저 사람은 좀 진실한 크리스찬 같다. 제 마음속에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지금 우리가 뭐 감사원장 하신 분도 장로님이셨잖아요. 그분도 굉장히 뭐 그 대학 다닐 때 지체장애자 그분을 가지고 업고 자기 친구를 4년 동안 이렇게 하고 사법연수원 가서 교육받을 때도 그 몇 년 동안 자기 친구를 업고 그 거기 사법연수원 통학교 인품은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구나. 장로님이시고 얼마나 인품이 훌륭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국가라는 것은 성품만 주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 경영에 대한 그런 국정 확실한 철학과 국정을 장악하고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런 모든 경험과 또 리더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없는 아마추어들이 국정에 어떤 그런 것이 없이 이렇게 딱 하다 보면은 나중에 국가가 막 어떤 자기 지금 뭘 하는 게 막 실험이 대상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들이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뽑아야 돼. 진짜. 우리 국민들이 보면 너무 좀 뭐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거 부러지고 있잖아요. 뭐 하면 선심성 전체,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하면은 거기에 해가지고 있잖아요.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막 그 휘둘리고 이런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 이 미래를 좀 볼 줄 아는. 그게 여러분 아시대. 베네수엘라가 차베스가 그런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 쓰다가 어때요? 세계 산유국 거기가 1위인가 2위인가 그런데 그 나라가 완전히 거지 되어버렸잖아요. 응? 거지. 계란 한 판 살려면 니아가로 뭡니까? 그 돈을 싣고 끌고 가야 돼. 계란 한 판 사는데. 뭐 인플레이션 이게 어마어마해. 왜 그래요?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그러지 않습니까? 예. 계속 뭐 주니까 아 좋다 좋다 일 안 해도 좋고. 여러분 저는 막 그런 거 싫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는 일하고 대가를 받아야지. 일도 안 했는데 국민 뭐 기본소득 뭔 이런 거 해가지고 있잖아요. 막 뿌려. 그러면 그거 어디로 나오겠어요? 다 국민들 세금에서 여러분 걷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생각을 못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인구절벽인데 이런 것들을 계속 해놓으면 나중 세대들 때 허리가 휘어져가지고 이 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 많이 하고 대통령을 잘 뽑아야 돼. 아멘. 거짓말 잘하는 이런 사람들의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좌우장 그래도 오늘 제가 9시까지 끝내도록 하겠어요. 엉뚱한 대로 좀 많이 이렇게 적는데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제일 잘하거든. 아, 거짓말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몰라 진짜. 예?
거기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나 이걸 잘 봐야 돼. 자, 이거를 거짓말하면 안 돼.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째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째 이를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일단 이제 4절 초대교회는 그런 게 있어요. 성령 막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안에서 막 박해를 받고 쫓겨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식주에 대한 문제가 이게부터가 해결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족 통째로 믿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뭐 땅도 팔고 소유를 팔아. 그래가지고 어때? 사도들 앞에 그걸 갖다 놔요. 그럼 사도들이 그것을 이제 가난한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걸 막 나눠줘.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어떻게 돼요? 땅을 팔았어.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재산이 있는데 집이나 땅이나 팔아가지고 목사한테 저한테 갖다 주면서 목사님 이거 알아서 쓰세요 이렇게 할 사람 몇 명 있겠어요? 이거 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이 감동하니까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고 왔어. 근데 얼마를 딱 꼼쳐놨네. 네. 아니 그냥 처음부터 팔아가지고 이거 얼마 우리 쓰기로 합시다 하고 나머지 갖다 오는데 좋은데 얼마를 감춰놓고 와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다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한 거야. 다 가지고 왔다고. 그러면 그게 뭐가 돼버려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다 바치려고 했는데 보니까 우리 바치고 나면 우리도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귀가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래가지고 얼마를 놔두고 가지고 다 가지고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래. 네 땅이 그대로 있으려면 네 땅이고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자기 거니까. 그러면은 아니 다 뭐 얼마를 떼어놓고 갈 수 없냐 이거 갖고 왔습니다 이러면 될 건데 거짓말을 한 거야. 이 거짓말이 사도들에게 한 거냐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거. 그래 어떤 일이 일어나?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 와, 너 이거 사람이 거짓말한 거야 하나님께 한 건데 그 즉시 거기서 뭐가 떠나버려요? 혼이 떠나버려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이고. 여러분 저한테 와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다 갑자기 죽어버리면 나 큰일 나니까 이거. 여기 그렇잖아. 아니 거짓말하지 그 자리에 죽어버려 혼이 떠나버렸어 이게. 성령의 역사함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부부가 같이 와지 않았는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자기 남편 죽은 줄도 모르고 지금 와서 너 땅 판 거 이거 전부냐 그러니까 예 전부라고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면 자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니. 예 계속 봐요 10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이야 진짜 이거 거짓말 한번 한다고 어떻게 돼요? 이거 보면 거짓말하는 게 무섭죠? 그렇잖아요. 계속 11절 보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니 그렇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누가 거짓말하다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렇게 뭐 하다 거짓말하다가 죽었어. 근데 또 3시간 있다 남편 죽고 나서 아내가 모르고 또 거짓말을 또 죽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발칵 뒤집혀져가지고 와 뭐 난리 나죠 난리 나. 그러니까 그거 듣는 사람이 다 두려워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런 일을? 이게 지금 거짓말한 건
주의 종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이게 사람에게 하나님께 한 거. 그래가지고 마귀에게 속한 자,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그랬잖아요. 마귀에게 거짓말하면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거짓말은요, 인간관계의 신뢰를 깨뜨리고 불신 사이를 만들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 부부 사이에도 맨날 거짓말 한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편의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못 믿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거짓말하면 못 믿죠. 신뢰관계 깨져. 친구들 간에도 거짓말하면 마찬가지죠. 이게 불신 사이를 만들어. 그 다음에 한 번의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을 감추게서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해야 돼요, 이게. 그리고 불행한 일이 벌어져. 여러분, 양치기 소년과 늑대 이야기 알죠? 예. 네. 양치기 소년이 여러분 잘하는 대로 어떻게 돼요? 동네 사람들 놀려주려고 어때요? 늑대가 안 나타났는데 막 가서 늑대야! 늑대야! 늑대 나타났어요! 소리를 질러서. 그 동네 사람들, 와, 이거 늑대가 나타났다니까 막 몽둥이가 뭐, 막 들고 막 쫓아 올라갔어요. 가서 보니까 뭐가 없어요? 늑대가 없어. 또 이제 며칠 지났는데 그 녀석이 재밌거든. 그러니까 또 늑대야! 늑대 나타나서 막 했어요. 또 사람들이 늑대 나타났다고 막 뭘 가지고 늑대 그 몽둥이 들고 뭐하고 막 갔는데 또 없어. 또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진짜 늑대가 나타나 버렸죠. 근데 늑대야!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 진짜 늑대가 이번에 진짜 나타났다. 해도 어떻게 돼요? 아무도 안 가서. 그래가지고 그 늑대가 어떻게 돼요? 양을 싹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진짜로, 이번엔 진짜라고 해도 어때요? 안 믿어.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잘한 사람은 저도 진짜 많이 속아봤거든요. 예.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몰라요, 제가. 제가 순진하게 생겨가지고. 저 순진하다니까 여러분 웃은데. 우리 집사람이 알아요. 제가 얼마나 진짜 순진한 사람인지 몰라요. 지금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가지고요. 저를 좀 순진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아, 이거는 다행이지. 근데 성령님이 제가 그러더라고요. 아,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그때 저 주님이 저를 인정할 정도예요. 뭐라요? 네가 사람한테 얼마나 속은 줄을 안다.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저한테. 근데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람한테 속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시더라고. 그럼 제가 얼마나 많이 속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래. 아니, 당신은 사기꾼이 와서 돈을 조금만 주라고, 만 원만 주라고 불쌍하다고, 2만 원이건 5만 원만 달라면 10만 원 주고, 돈 없으면 말지 또 빌려와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준 사람이 어딨냐고. 제가 그렇게 순진무궁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내가 너 속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거짓말은 분명히 이렇게 어떤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불행한 일이 생겨.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둬.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거짓말을, 자기도 어떻게 돼요? 아들들이 속여먹었잖아요, 거짓말하고.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둡니다. 예. 네. 그리고 성령을 근심시켜서 계속 거짓말하면요, 성령이 떠나버려요. 예배서 5장, 4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한 사람은요, 저주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이제 뭐냐면은, 아람 군대의 국방부 장관인 나만이 문둥병 걸렸잖아요. 문둥병 걸려서 죽게 생겼어. 근데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한 소녀를 포로로 잡아왔어요. 근데 그 잡아온 소녀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자기 부인의 몸종으로 이제 부려요. 부리는데 이 아이가 딱 보니까 장군이 옷을 벗어놓으면 보니까 거기 막 피고름이 묻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문둥병 걸렸구나. 그래서 그 부인한테 가서 말합니다. 그 많이, 제가 보니까 장군님께서 문둥병 걸린 것 같은데,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면 어떤 병도 고침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인이 그 나만 장군한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만이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왕에 가서 말합니다. 폐하, 내가 문둥병으로 걸려 이렇게 죽게 됐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나을 수 있다고 내가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아끼는 그런 이제 그 장군인지라 지금 뭐 죽어가고 있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어때요? 허락을 했어. 적국이지만. 그래서 막
많은 이제 막 금은 보화 이런 걸 싣고 이스라엘 갔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왕에 가서 문둥병 나 고치러 왔다 하니까 아이고 막 왕궁이 벌컥 뒤집어졌어요. 왜?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문둥병을 고쳐? 그때는 문둥병 고칠 수 있는 의술이 없는데. 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그런 거예요. 저놈들이 우리한테 시비를 걸어가지고 전쟁을 또 벌려고 저 수작을 하구나. 그러고 이제 막 나라가 벌컥 뒤집어져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NSC입니까? 뭐예요?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렇게 막 열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듣고 이제 왕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하라고 보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에게 딱 갔습니다. 가니까 엘리사가 나와서 문둥병 고쳐줄 줄 알았더니 막 거창한 아주 행렬을 하고 갔습니다. 뭐 나만은 어떻게 돼요? 막 훈장도 오망에 달고 막 황금 투구를 쓰고 막 반짝반짝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갔어. 갔는데 선지자가 나와보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사원을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옷 다 벗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들어가라는 거예요. 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니 우리나라에 가면은 그 아랍 나라엔 더 물이 깨끗한 그런 강들이 몇 개나 있는데 이 더러운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화딱지 나고 그냥 가려고 했어요. 아니 자기는 나와서 막 손을 얹어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문둥병은 떠나갈지어다 일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장구라니 이게 뭐예요 지금? 화가 나서 근데 막 이 부하들이 그래요. 장군님 아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기도 했을 건데 왜 안 하려고 합니까? 하, 제발 요단강으로 가서 그 몸에 일곱 번 요단강에 잠그세요 그런 거. 맞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지금 죽어간 사람이 뭐라도 지금 뭐 잡아야 되는데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잡아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안 되겠다. 마음을 고쳐먹고 어디로 가서 이제 마차를 타고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추측한 거예요. 그 소문이 이스라엘이 쫙 나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어떻게 돼요? 나만 장군이 투구 딱 벗고 그 다음에 옷을 하나씩 다 벗고 옷을 벗고 들어가라 했잖아요. 이제 나중에 팬티만 입었을 거예요. 그럼 문둥병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죠.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뭐냐면 은혜 받으려면 뭐냐면 계급장을 떼라 그런 말이 있어요. 아 내가 박사인데 내가 뭐 사장인데 내가 회장인데 내가 뭐 대학 교수인데 내가 뭐 사회에서 뭔데 이러면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남한 장군도 어떻게 돼요? 계급장 뗀 거예요. 훈장 다 떼고 이거 싹 다 벗고 뭐가 드러나요? 자기의 문둥병 그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그대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고 요단강에 탁 들어갔어요. 팬티만 입고 들어갔다 나오는데 문둥병 그 상처든 진짜 보기에 그랬을 거예요. 흉했을 거예요. 그래도 요단강에 딱 들어갔다 나왔어. 한 번 들어왔다 안 나와. 문둥병 상처가 이게 여러분 물 묻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문둥병이 퍼져가지고 진물 나가지고 난리가 또 쑥 들어갔다 나오면 더 심해져. 세 번 들어가면 더, 네 번 들어가면 더, 일곱 번까지 드는 여섯 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는 눈만 이렇게 해갖고 제 생각에 아마 형편없는 꼴이 됐을 거예요. 물에 빠진 세양지도 그런 세양지가 없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러니까 주님의 축복이 올라오면 시험의 단계가 있어요. 들어갔다 나올 때 막 더 심해져 상처가 있잖아요. 아니 기도하면 더 좋아져야 돼. 아이고 막 더 아프고 이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 나 고쳐주지 않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믿고 시험을 이기고 일곱 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깨끗이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거기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이 문둥병이 낳은 남한 장군은 어땠겠어요? 아마 뭐 엄청난 그런 막 눈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쳤을 거야 아마. 예? 난리를 쳤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옷을 주섬주섬 입고 어디로 갔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아니 이걸 다 이제 애물을 가지고 온걸 놓고 가겠다고. 근데 놓고 가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종이 뭐예요? 안 받겠다. 내가 너를 병 고쳐주고 이거 받아먹었다고 이렇게 할까봐 안 되겠다 해서 그대로 가져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흙을 싣고 가서 하나님께 거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흙을 싣고 가는데 저만큼 가고 있는데 그 엘리사의 사원인 게하시가 보니까 원매 저 좋은 것을 아까워라. 아니 어떻게 저걸 그냥 보내? 응? 어이구 너무 아까워서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엘리사 선자 모르게 촤악 뒤에 쫓아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딱 이제 가져가고 있는데 막 쫓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가다가 보니까 누가 오잖아요. 그 누군가 보니까 그 선지자의 사환이에요. 아니 어떻게 오냐고. 아이, 저기 우리 선지 학교가 그때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갑자기 내려가지고 뭐가 옷이 필요해서 이렇게 옷 한 벌 달라고 이제 왔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는 이게 옷값지도 굉장히 귀할 때 아닙니까? 옛날에 막 엄청나게. 그러니까 하나 달라는 두 개 달라고 해갖고 이제 그걸 거짓말로 받아가지고 모르게 해서 다 숨겨놓고 엘리사 앞에 갔어요.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오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나 아무데도 간 데 없는데요. 근데 그게 통하겠어요? 선지자한테? 나 아무데도 간 데 없는데요. 안 통해. 그래가지고 네가 내려서 그 나만 장군이 거짓말 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웠다. 내가 다 알았다. 그러면서 그 나만의 문둥병이 너에게 임하게 되고 네 후손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게 딱 됐죠. 그건 내용인가요? 27절? 네. 거기 보면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문둥병이 되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니 이는 게하시가 그 앞에서 나오매 나병이 바라에 눈같이 됐다. 뭐 해가지고 그랬어요? 거짓말 했잖아요. 거짓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그냥 이게 아니 얼마나 무서운 건지. 오늘 자 요한계시록 20장 8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가장 무서운 것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 어디 간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 문둥병 걸린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짓말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거짓말하는 그리고 거짓말하는 심판을 받고 이 무서운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거짓말을 안 하려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 자, 시편 51편 금방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라. 다윗이 되신데요. 다윗이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 거짓되지 않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시편 141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것도 다윗이시.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서 입술의 문을 지켜서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내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좋은 거는 거짓말하는 자들한테 속지 말아야 돼. 거짓말하는 자한테 속아가지고 돈 다 털려서 이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이 많은지. 보이스피싱에 이 거짓말쟁이들한테 속아가지고 뭐 지난번에도 제가 막 들으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빌려다까지 보이스피싱한 놈한테 막 주고 이게 거짓말쟁이들 아니야. 그 다음에 속아서 어떤 사람은 결혼했고 인생을 망친 사람도 거짓 선자 거짓 그리스도의 말에 속아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